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.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.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.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.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.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. 박정희 차장이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축하드립니다. 미리 100만 유튜버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. 이게 뭐 사실 경제 유튜버로 보면 다른 데는 100만 좀 그렇게... 있어요. 신사임당도 있고 뭐 신사임당 경제 유튜버 맞나? 아니, 축하도 있고. 뭐 그런데 이제 다른 유머나 뭐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데보다 굉장히 사실 어렵고 관심 끌기도 쉽지 않아요. 사실 어려운 얘기 엄청 하죠. 네, 그렇죠. 오늘도 국립외교원에 그렇죠. 김준형 원장님이 오시는데. 그런데 그죠? 이런 콘텐츠로 100만을 만들었다는 건 그러니까요. 정말 대단한 참 거죠. 대단하신 축하드립니다.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사랑해 주신 여러분이 대단한 말씀. 자, 빠질 줄 알았습니다. 오늘 46포인트나 올랐네요. 코스피도 대단합니다. 진짜. 대단하네요. 네, 3프로TV만 대단한 게 아니라 코스피도 오늘 뭐 사실 한 20포인트 밀리면서 시작을 했거든요. 20포인트 하락하면서 출발해서 이건 누가 생각해도 어제 미국장도 하락했고 그러니까요. 누가 생각해도 떨어져도 이상할 게 없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쭉 밀리더니 거의 제 기억으로는 장중에 코스피에 개인 수급이요. 9천억 이상 들어왔었습니다. 그것도 잽싸게 들어오더군요. 아침에. 네. 밀리니까 싹 다 끌어당겨놓고 뭐 하이닉스 플러스 만들어놓고 또 시간 지나니까 삼성전자도 마이너스에서 다 당겨놓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오늘 또 무려 46포인트가 올랐습니다. 와. 2,990. 요새 막 종가를 좀 맞춰놓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러니까요. 개인들이. 네. 그래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요. 정말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주식시장에서 뭐 한 15년 이렇게 있었으니까 3,000포인트? 그건 그냥 약간 미지의 세계. 박 차장 15년이야? 그것뿐이 안 된다. 나 29년째야. 저희가 나이가 차이가 좀 있죠. 아 근데 거의 30년 만에 제가 이런 걸 진짜 보네요. 그렇죠. 예전에 뭐 1,000포인트에서 2,000포인트 뭐 거의 계속 박스권이었죠. 근데 한번 뚫고 나니까 정말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3,000포인트 거의 다 왔고요. 아 대단합니다 정말. 코스닥은 8포인트가 올랐습니다. 뭐 상대적으로 아 이거 1월 효과가 나올 텐데 했는데 뭐 대형주가 더 많이 가는 코스닥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이제 8포인트 상승하면서 985포인트로 장은 마쳤고요. 수급은 역시 주체는 개인이었습니다. 개인이 코스피에서 7,200억, 코스닥에서 4,700억. 오늘도 1조 이상 샀습니다. 뭐 예탁금이 60조가 넘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매일 1조씩 쏴대면 아마 뭐 1월, 2월 사이에 예탁금이 바닥이 날 수도 있는데 또 신규 자금이 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어찌 됐든 간에 개인 수급으로 시장은 또 올랐고요. 외국인은 뭐 요새 조금 매도하고 있습니다. 코스피에서 2천억, 코스닥에서 1,300억. 그리고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8천억 정도 순 매도를 했고요. 오늘 환율은 조금 상승했습니다. 5원 50전 상승을 해서 1,087원 마감을 했습니다. 정말 무서운 개인 수급을 경험을 했고요. 뭐 오늘 뭐 이 유튜브 채팅창에 보니까 시작할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. 수익은 많이 났는데 걱정된다. 뭐가요? 무서워서 잠이 안 온다. 뭐 그래서 더 올라가는 것 같아. 그럴 때 이 정도 되면 막 도치하고 와 이제 뭐 마냥 고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 그런 거죠. 그럴 때 이제 요새 뭐 3프로TV도 그렇고 트레이딩 관련된 기술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 경험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올라갈 때도 불안하고 떨어질 때도 불안하고 시장은 꼭지를 모르거든요. 그러면 이 파티를 즐겨야 됩니다. 즐기세. 우리가 그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라고 하잖아요. 머리에 꼭대기에 팔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힘든 거거든요. 꼭대기는 절대 맞출 수 없습니다. 어깨에 팔아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들었어요. 왼쪽이 아닌 오른쪽 어깨에 팔아야 된다. 오른쪽 어깨? 그렇죠.
올라가는 어깨에 파는 게 아니라 네. 고점 머리를 보고 떨어지는 왼쪽 어깨에 파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현명하다. 아 그래요? 그렇죠. 왜 어디가 머리인지 잘 모르니까. 절대 알 수 없죠. 아. 머리를 안다는 건 뭐 점쟁이나 하나님 정도 그렇게 되는 거고 꼭지를 잡는다라는 것은 꼭지를 고점에서 판다라는 것은 욕심이고 과욕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상승을 못 즐길 가능성이 있어요. 아 여기 꼭지 아닌가? 그리고 팔고 나면 또 올라가고. 아 지금요 사실 작년 11월부터요. 아 이제는 고점이라고 계속 했는데 진짜 양치기 소년 됐어요. 양치기 소년. 그러면 정말 그러니까 네? 이제 주식은 손실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. 수익이 날 때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. 아 11월 첫째 주부터 내려올랐잖아요. 그렇죠. 근데 11월 12월 장 못 먹은 분들은 네. 지금 몇 포인트가 올랐습니까? 이거 이런 장을 다시 구경 못 할 가능성이 있어요. 수껌댕이 지금. 캐시 들고 있는 수껌댕이. 큰일 납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고점을 보고 본인만의 기준을 삼으셔야죠. 고점에서 네. 몇 퍼센트 떨어지면 무조건 팔겠다. 네. 이런 기준이 있어야 근데 지금 그럴 시장에서.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고점 찍고 머리에서 바로 네. 허리로 가면 어떻게? 아 그거는 그거는 어떤 뭐, 분이길 썼더라니까. 정말 큰 위기가 뭐 온다면 그건 다 같이 힘든 거는 괜찮아요. 다 같이 막 그거는 갑자기 허리로 간 거기 때문에 네. 다 같이 힘든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알았습니다. 이 고점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 하십시다. 네. 뒤에 중요한 분이 네. 기다리고 계신데 재료들 좀 봅시다. 조지아주 상원 선거. 네, 이게 오늘입니다. 오늘. 네. 오늘 이게 시장의 오늘 가장 밤. 네, 오늘 시장의 그러니까 올해 시장의 첫 번째 관문이죠. 네. 여기서 만약에 블루웨이브가 뭐 실현이 된다. 네. 그랬을 경우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은 조금 불확실성이 커질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좋은 점도 있고 네. 불확실성이라는 건 뭐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네. 얘기인데 좋은 점은 미국이 돈을 펑펑 쓸 겁니다. 네. 더 그렇죠. 네. 그 뭐 상원 그러니까 공화당 눈치 안 보고 네. 돈을 펑펑 쓸 거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더 공급되면서 시장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. 뭐 기술 기업들 반독점 규제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이 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. 예. 그거는 사실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거가 끝나봐야 알 수 있는 거고. 근데 이건 일단 이런 이벤트 끝나는 게 호재인 것 같아요. 뭐 누가 이기든 일단 끝났잖아. 대통령 선거도 끝나자마자. 그래, 끝나자마자 올랐잖아.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내일은 한번 조금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금 뭐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예. 거고요. 그다음에 코스닥이 최근에 조금 약세라고 하기보다는 좀 덜 오르고 있는데 이번 달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. 네.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CES 국제 가전박람회가 있습니다. 11일부터 14일. 네. 이게 지금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, 뭐다, 뭐 코로나 언택트와 관련돼서 이런 이제 연사들의 언급이 앞으로 이 IT 가전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거든요. 네. CES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며칠 날 누가 연설을 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. 예.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. CES가 11일 날 열린데 그러면 그때 IT를 사느냐 그게 아니라 네. 그 전부터 IT에 관련된 뭐 관심을 좀 갖고 있다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서 뭐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네.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.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점에 11일부터 14일 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. 네. 이것도 바이오에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거든요. 매년 이때 바이오주들이 좀 오르죠.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. 지금 누가 보더라도 개인 시장 아니겠습니까? 네. 개인이 좋아하는 이 두 개의 업종에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IT 바이오. 네.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. 오늘 건설주가 급등했는데 최근에 수주가 좀 나오고 있어요. 오늘 네. 대우건설이 흑석동 흑석 11 재개발 정비 사업. 그 흑석동 이거, 유명한데요. 네, 4,500억 네. 수주를 했고요. 엊그저께는 뭐 이라크 항만 수주했다는 소식도 있고. 예. 네.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. 네. 이 그전까지는 국토부 뭐 정부의 정책이 규제 일변도였는데 네. 이제는 공급에도 신경을 쓰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이게 또 서울 기준으로 보면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시장 선거가 있잖아요. 얼마 안 있으면 네. 아 이거 여든 야든 뭐 이 공급 확대 안 하겠다고 하지 않겠어요? 하겠다고 그렇죠. 하지 않겠어요? 네. 네.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건설에서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요.
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어요. 안 오른 종목들이 막 급등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. 오늘도 예. 마찬가지입니다. 오늘도 안 오르던 업종들이 뭐 뜬금없이 막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예. 나왔는데 건설 업종을 보면 2020년도에 한 해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. 그런데 네. 키 맞추기 하는 걸 수도 있고요. 뭐 이건 건설뿐만이 아니라 오늘 철강도 뭐 급등했고 최근에 유동성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는 뭐 8만 원 중반까지 갔는데 너무 비싼데 그리고 다른 데 눈을 좀 돌리는 투자자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.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네.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콘텐츠 계속 좋습니까? 오늘 또 스튜디오 드래곤이 뭐 이제 또 급등까지는 계속 상승하면 예. 10만을 또 넘었거든요. 예. 스위트홈 뭐 이야기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네. 이제 10여 개국 아시아 쪽 10여 개국에서 1위를 했고 예. 60여 개 나라에서 탑10 안에 들었다라고 합니다. 예. 굉장한 거죠. 그 전에 이제 한류라고 하면 아시아권에서 K-pop 뭐 이런 거. 네. 네. 뭐 BTS가 이제 어디죠? 북미, 유럽 이런 데서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. 드라마도 이제 아시아권에서만 인기가 있었는데 이제 유럽에서도 가능성이 있다. 그리고 OTT 업체들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그렇죠. 드라마 하나의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. 네. 예전에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영화가 대박이 나야 수익이 뭐 BEP 넘어서고 수익이 그렇죠. 늘어나는 구조인데 네. 이건 다르거든요. 왜냐하면 편당 얼마를 계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스위트홈이 인기가 없더라도 넷플릭스에서 받는 돈 똑같거든요. 지금 보면 올해 수준은 전년 대비해서 한 15에서 20% 늘어났다라고 하거든요. 그러면 매출은 무조건 느는 겁니다. 네.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거 매년 거짓말쟁이처럼 이야기하지만 한알령 이게 지금 우리가 넷플릭스나 이런 데는 이제 점령을 했는데 또 큰 시장이 중국이거든요.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매년 이제 연초되면 약간 나오죠. 움직임이 있잖아요. 에이스토리 그렇죠. 뭐 이렇게 네, 맞습니다. 네. 현금 늘어나는 안정적 기업을 찾아보자. 현금이 뭐 늘어난다는 거는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런 걸 수도 있고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네.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유동성이 엄청 풍부하다 보니까 기업도 현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작년 네. 3분기 기준으로 기업의 이제 100대 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113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. 네. 5년 내 최고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뭐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. 성장하는데 현금이 많은 기업들은 M&A를 할 것이고 네. 성장을 잘 못하는데 현금이 많은 기업은 주주 환원 정책, 네.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걸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잘 찾아보면 올해 수익을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과거를 네. 보면 이익이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개선되는 기업들이 네. 지수, 그러니까 벤치마크 수익률을 아웃퍼폼 하더라라는 분석이 있어서요.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. 근데 뭐 M&A 얘기가 나와서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얘는 뭐 LG전자가 뭐 마그나하고 조인트 벤처 해가지고 전장산업 한다. 이것도 네네. 사실 큰 의미에서 네. 사실 그런 기업 활동이고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중국 팹을 샀잖아요. 맞습니다. 거기다가 현대 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걸 인수한단 말이죠. 사실 이런 우리나라 대기업의 어떤 글로벌 M&A 시장에서의 어떤 이런 기업 활동들이 있다라는 건 우리 박정욱 차장이 얘기했듯이 현금이 쌓여 있는 거를 추가적인 어떤 성장의 동력으로 쓰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지금 주가 뭐 이걸로만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상당한 왜냐하면 이런 재료들이 계속 나왔던 게 축적돼서 대기업 주가가 간다고 봤을 때 굉장히 고무적인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예전처럼 땅 사고 뭐 이런 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? 어찌 보면 이제 코로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그러니까요. 되겠죠. 알겠습니다. 어쨌든 2,990포인트에 이 3,000포인트 저녁 시장은 누구한테 걸릴지 한번 볼게요. 박지영 차장이 걸릴지 아니면 다른 분이 걸릴지 진행도 마찬가지입니다. 참 그 기념비적인 거예요. 제가 3,000포인트를 알리는 방송을 했다. 네. 네, 그죠? 자, 한투증권의 박재용 차장과 2,990포인트로 10포인트 목전에 다가선 마감 시황 정리를 해드렸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3,000포인트 때 만나겠습니다. 내일이에요.